안녕하세요 여러분, 테크트리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제품이죠. 오늘은 에어팟 프로에 대한 얘기예요. 언박싱이나 디자인 예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하고 대단해서 이 32만 9천원짜리 이어폰이 품절까지 나는지 제가 느낀 부분을 영상에 담아봤어요. 저는 메인폰이 노트라서 사실 이 에어팟 프로가 출시됐을 때는 구입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음향 쪽으로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분들 영상에 전부 다 이 에어팟 프로에 대한 리뷰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커널형 이어폰을 사용했는데 이 커널형 이어폰은 구조적으로 몇 가지 단점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이 영상들을 보니까 에어팟 프로에는 그런 단점들이 대부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구매를 안 할 수가 없었고 저도 이제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구매를 하고 이제 사용을 해봤는데 역시 인기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에어팟 프로를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 이런 게 다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구매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어떤 것들이 대단한지 총 9가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시죠. 우선 요즘 대세인 이 커널형 이어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아야 돼요. 커널형 이어폰의 핵심은 차음이죠. 차음이 잘 돼야 그 이어폰이 내주는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데 이 차음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선 이압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몸에서 올라오는 골전도음 문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들리는 히스 노이즈, 주변 소리가 차단돼서 못 듣다 보니까 어떤 주변 환경에 대한 인지 불가의 문제가 있죠. 그런데 에어팟에는 이런 문제들이 거의 다 없어요. 정말 대단하죠. 100% 없다는 아니지만 제가 느꼈을 때 한 90% 정도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우선 이 네 가지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압이에요. 이압은 말 그대로 귀의 압력이죠. 차음으로 인한 답답함과 먹먹함도 있지만 외이도의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이 외이도나 고막 쪽에 통증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특히 중이염을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그게 어떤 느낌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에어팟 프로는 여기 하나하고 반대쪽에 이렇게 해서 에어홀이 두 개가 있어요. 애플 홈페이지 설명을 보면 기압 균일화를 위한 통풍구호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에어홀로 이압 문제를 1차적으로 해결을 한 모습이고 다만 이 에어홀 때문인지 노이즈 캔슬링이나 주변의 허용 모드를 껐을 때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어팁만으로 차음을 하는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이죠. 그 부분은 차음성이 좋은 다른 커널형 이어폰에 비해서는 차음력이 조금 떨어져요. 이 부분을 노이즈 캔슬링이나 주변의 허용 모드로 커버를 하고 있죠. 어쨌든 이 커널형 이어폰임에도 불구하고 이압을 거의 느낄 수 없다는 거는 제가 볼 땐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골전도음이죠. 우리가 커널형 이어폰을 끼고 차음을 만들면 걸어갈 때 발걸음 소리가 뚝뚝 하거나 북북 하고 귀로 들리게 되죠. 이게 골전도음인데 이게 아까 말한 에어홀에 영향이 있어 보이고 또 주변음 듣기나 노이즈 캔슬링 모드일 때도 굉장히 적은 걸 보면은 그 모드에서도 어떤 동작을 해주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완전히 공개된 부분이 없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커널형 이어폰임에도 불구하고 골전도음이 굉장히 적게 들린다는 건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봐요. 다른 이어폰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반 이하로 그런 소리가 전달된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는 히스노이즈예요. 커널형 이어폰에서 히스노이즈가 들리면 특히 더 크게 들리죠. 주변이 차음돼서 더 조용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에어팟 프로는 히스노이즈를 거의 느끼기가 어려워요. 이 노이즈 자체가 절대로 없진 않아요. 굉장히 조용한 환경에서 집중해서 듣다 보면 들리긴 들리는데 다른 이어폰들에 비해서 굉장히 작게 들려요. 이것도 초당 200회에 감지한다는 내향 마이크나 H1 칩에서 어떤 동작을 해주는 건지 음향 전문의 이 하이엔드 제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작은 히스노이즈를 들려준다는 거는 타 이어폰 대비 굉장히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번째는 주변음 허용 모드예요. 저는 솔직히 이 노이즈 캔슬링보다 이 주변음 허용 모드를 꼈을 때 진짜 우와 하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갤럭시 버즈도 자주 쓰고 갤럭시 버즈에도 이 주변음 듣기가 있어요. 그런데 갤럭시 버즈는 약간 길다란 관을 통해서 듣는 느낌이거나 어렸을 때 우리가 이렇게 소라껍데기 귀에 대고 있으면 우웅 하고 바람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소리가 계속 나고 버즈의 이 주변음 듣기는 내 목소리의 이질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화를 하다 보면 결국은 빼게 돼요. 그런데 이 에어팟 프로는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려주고 제 목소리에 대한 이질감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제가 어제도 이 마우스가 계속 말썽을 부려갖고 AS를 택배를 보내고 왔는데 우체국에 가서 택배를 보내면서 직원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계산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나오는 동안에 이어폰을 한 번도 안 뺐어요. 그만큼 이어폰을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려주는데 주변에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노이즈 캔슬링보다 이 주변의 허용 모드를 꼭 한번 들어보세요. 다섯 번째는 노이즈 캔슬링이에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너무 많은 자료가 있어갖고 굳이 기술적인 설명은 따로 안 드리고 제가 그 녹음을 한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고 갈게요.
이 환경이 우리 귀하고는 굉장히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은데, 귀로 들었을 때 느끼는 게 여기 녹음 파일에서 들은 것보다 훨씬 더 노이즈 캔슬링이 잘 되는 정도예요. 제 컴퓨터의 팬 소리는 제가 노이즈 캔슬링 모드를 하고 있으면 정말 하나도 안 들릴 정도예요. 그래서 일정한 소리는 잘 잡아주는데, 갑자기 나온 소리나 굉장히 큰 소리는 어느 정도 감쇄를 시켜주는 모습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은 모든 소리가 좀 귀엽게 들린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차소리도 붕 하고 지나가면 약간 뽕 하고 들리는 느낌이고, 물소리가 컬컬컬컬 난다고 하면 약간 컬컬컬컬 난다는 이런 느낌으로 소리가 많이 들려요. 어쨌든 이 노이즈 캔슬링은 드라이버의 크기하고 칩셋의 성능이 캔슬링 성능을 좌우하는데, 이렇게 작은 완전무선 이어폰에서 이 정도의 노이즈 캔슬링을 보여준다는 거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섯 번째는 통화품질이에요. 이 통화품질은 뭐예요? 팟 때부터 이미 유명했죠. 워낙 다른 영상 자료들도 많고, 저는 이 에어팟 프로로 통화를 했을 때한 번도 이어폰을 뺀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상대방한테도 이어폰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뭐 소리가 이상하다고 아직은 아무도 안 했어요. 물론 완전무선 이어폰이 핸드폰 대 핸드폰 통화처럼 깨끗하려면은 아직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정도 크기의 완전무선 이어폰에서 이런 통화 품질을 보여준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뭐전 세계 모든 무선 이어폰을 모아놔도 탑10, 한탑5 안에는 들 정도의 통화 품질인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통화 품질은 좋은 편이고. 일곱 번째는 포스 센서예요. 이어버드를 제어할 때 버튼식은 우리가 눌러야 되다 보니까 통증도 좀 오고 차음이 풀리거나 좀 불편한 게 있죠. 그리고 터치식은 인식은 빠른데 이제 오작동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포스 센서를 활용한 포스 터치 방식은 이두 가지의 장점을 다 합쳐놓은 것 같아요. 이세 가지 방식에 대한 뭐 인식의 정확성은 사람들마다 조작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좀 논외로 하더라도, 저는 이 포스 센서가 이어폰에 있다는 게 동작할 때도 굉장히 편하고 오작동할 일도 없고, 그리고 아, 이 손맛이 좋아요, 이게. 아무튼 이 포스 센서 자체는 특허를 묶여 있게 했지만, 이런 유사한 방식은 다른 디바이스들에도 있죠. 다른 제조사들도 이런 방식을 좀 이어폰에 적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위아래 슬라이드도 인식을 해서 볼륨 조절까지 가능했으면은 좀더 완벽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여덟 번째는 음질이에요. 음질에서는 뭐 음질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려는 것보다 이 적응형 EQ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귀 내부의 형태에 맞춰서 이 내향 마이크가 음질을 자동으로 조절해준다는 거죠. 전체적인 느낌은 굉장히 플랫한 성향을 보여준다는 거하고, 약간 모니터링 스피커로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 음질이나 소리 크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플랫한 성향을 워낙 잘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저음부가 너무 강화된 이어폰을 들어보면 고음부가 좀 멀어진다거나 묻히거나 그런 소리가 있고, 고음부가 너무 강화된 이어폰을 들으면 하이햇이나 하이스트링이 굉장히 쏘는 소리를 내주죠. 그런데 에어팟 프로는 이 적응형 EQ 때문인지 그런 뭐 밸런스가 틀어지는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소리를 들려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음이나 고음의 특성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소 심심한 소리일 수도 있는데, 바꿔 말하면은 어떤 음악을 들어도 굉장히 편안한 소리를 들려준다는 게 장점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이 에어팟 프로에 들어간 드라이버하고 앰프가 절대 낮은 음질의 소리를 들려준다는 건 아니에요. 각 음역대의 해상도도 상당히 준수한 편이에요. 거기에다 이런 기능들을 탑재하면서도 레이턴시는 180ms 정도가 나오죠. 아주 빠른 것도 아주 느린 것도 아니지만, 보통 사람이 인지를 한다는 그 경계가 150ms인데, FPS 같은 게임을 하기는 다소 부족하지만 음악을 듣거나 뭐 영상을 시청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적응형 EQ가 들려주는 소리하고 비교적 짧은 레이턴시도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 앞에 말한 모든 걸 담고도 이 정도의 편안한 착용감을 보여준다는 게전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애플에서는 맞춤형 핏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이 테이퍼형 이어핏 디자인하고 이 하우징 모양 때문에 상당히 착용감이 편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제 영상들을 보신 분들이라면 제 귀가 좀 특이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 귓바퀴 안쪽에 이 이갑계 부분도 상당히 굴곡이 져 있고, 이 이주하고 이 대주 부분이 굉장히 좁아갖고, 제가 좀 굵은 이어폰을 끼면은 통증이 굉장히 빨리 와요. 네, 에어팟 프로도 이 아랫부분을 보시면은 굉장히 얇은 편이에요, 이 완전 무선 이어폰 중에서는. 그래서 장시간을 착용하고 있어도 외이도 쪽이나 이귀 아랫부분에도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큰 통증을 못 느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충 착용을 해도 이 이어폰의 아랫부분이 볼하고 뜨지 않고 옆에서 봤을 때도 45도 정도로 이렇게 자연스러운 핏이 떨어지죠. 이 착용 핏이 별로 안 예쁘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제가 볼때 에어팟 프로는 이런 콩나물 형태의 디자인에서는 굉장히 예쁜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에어팟 프로도 이렇게 착용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똑바로 착용을 해주세요. 여기까지가 장점이고, 제가 생각한 단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배터리랑 관련된 애플 케어 플러스예요. 이 애플 케어가 9.11로부터 60일 내로만 구매가 가능하죠. 그런데 이렇게 작은 배터리에 45,000원을 받으면서 구입한 지 60일 만에 또 묶어둔다. 참 정말 장사의 신 같아요. 약간 너 30만원 주고 샀는데 2년 쓰고 버릴래? 아니면 45,000원 내고 배터리 한번 갈아줄까? 이런 느낌이 좀 들죠. 물론 배터리 교체가 아예 안 되는 제품들도 있지만 이렇게 구매 후 60일 내로 애플 케어를 또 구매하게 만드는 거는 제가 볼 때 약간 좀 아쉬움이 있어요. 다음은 가격이에요. 대중성을 갖추고 좀 더 많은 판매량을 위해서는 솔직히 좀 고가인 건 맞아요. 제나이저나 비에노 같은 음향 회사들의 상위급 제품들도 30-40만원대인데 애플의 무선 이어폰이 30만원대이다. 비싼 감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악한 가격이긴 한데 저는 구매를 하고 나서 그 앞에 제가 말씀드린 장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격을 비싸다고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가격을 한번 언급했었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 에어팟 프로의 가성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겠죠. 다음은 안드로이드와의 호환성 결의예요. 뭐 다른 부분은 다 제쳐두고 기술적인 것도 공유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어버드의 설정이나 펌웨어 업데이트 정도에 대해서는 안드로이드와 기술을 공유해도 될 것 같은데 요 부분도 전혀 뭐 개방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뭐 그냥 다 애플 기기 사라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 단점으로는 크레들의 힌지와 이어폰의 이음부 마감 정도가 있어요. 이 크레들인지는 몇 번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소리 나죠? 조금만 흔들면 이렇게 유격이 벌써 생겨버렸고 이게 근데 처음엔 안 그랬어요. 며칠 만에 이렇게 됐는데 다음 제품에서는 힌지가 바뀌거나 힌지 제조사가 바뀌겠죠? 그리고 에어팟 때부터 지적이 많았는데 요 이어폰에 이음새 있죠? 요 이음새 때가 굉장히 많이 타요. 이게 물론 흰색이라 더 부각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요런 방식을 고수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마감에 대해서 얘기할 거는 뭐 마감 품질이 나쁘다는 것보다 크레들의 기스가 굉장히 많이 나요. 제가 제품에 기스 나는 걸 싫어해서 주머니 같은 곳에 크레들만 놓고 사용을 했는데 생각보다 기스가 너무 많이 나왔고 이런 실리콘 케이스를 하나 따로 구매를 했어요. 이게 유광 재질이라 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긴 한데 기스에 너무 취약하다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에어팟 프로에 대한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이 에어팟 프로는 단순한 이어폰이 아니고 그냥 또 하나의 디바이스가 된 듯한 기분이에요. 이어폰이 소리를 듣기 위한 장비라면 에어팟 프로는 거기에 더해서 무선 이어폰이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기술적으로 많이 해결을 해놓은 모습이죠. 그래서 무선 이어폰의 위치를 뭐 한 단계 좀 올려놨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거기다 애플이 3.5파이 단자를 제거한 떡밥을 이제서야 완벽히 해소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에어팟 프로는 이어폰의 기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그 외의 부가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값어치를 하는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완전 앱등이 아니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솔직히 대단한 건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커널형을 10년도 넘게 사용하면서 느꼈던 그런 불편함들을 이 에어팟 프로가 해결을 상당 부분 해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어요. 이 남들은 놓치거나 그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애플은 정말 많이 연구하고 기술적으로 투자를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여러분들 느낌은 어떠신가요? 제가 너무 장점 위주로 나열을 했지만 오늘은 그러려고 만든 영상이니까 조금 이해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하는 에어팟 프로가 대단한 이유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마 에어팟 프로를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에어팟 프로를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오늘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